개그맨 이무일이 최근 허위 과대 광고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무일은 2012년 KBS 26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오랜 기간 무명 시절을 겪어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MBC 예능 프로그램 지구를 닦는 남자들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돌연 이무일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무일이 탈모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한 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무일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진행했고, 이를 본 유튜버 사망교우가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망교우는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라며 해당 광고의 허위성과 과장성을 지적했고, 이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무일의 광고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켰죠. 이무일은 해당 비판을 수용하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는 광고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해당 광고를 모두 내리겠다고 약속했죠. 그는 제 무지함으로 인해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그는 늦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받은 관심과 수익에 눈이 멀어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그 광고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광고가 논란이 되자 즉시 대행사에 문제 상황을 전달하고 모든 논란이 된 광고를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죠. 이무일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사과 발언은 진정성 있게 다가왔지만 이번 허위 광고 논란은 그의 인기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무일의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좋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품 광고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대중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죠. 이제는 연예인 및 유튜버들이 광고를 할 때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